이 영상은 1992년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인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전투기 조종사 출신 진격의 아재입니다. 1992년 베네수엘라 산유국이죠. 1970년대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하면서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1980년대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이 원유 생산량을 늘림에 따라 상대적으로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이 줄어들어서 1인당 국민소득 25% 정도까지 감소합니다. 경제적, 사회적 타격을 입죠. 당시 부패가 만연했던 베네수엘라 정부의 과잉 지출, 개인소득 감소, 인플레이션, 실업 증가, 막대한 수준의 부채, 그리고 늘어나는 범죄율 등 베네수엘라의 대중이 분노하게 됩니다. 급기야 IMF의 손을 벌린 베네수엘라. IMF의 요구에 따라 물가를 통제하던 베네수엘라 정부는 물가 통제에서 시장 경제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때 엄청난 인플레이션과 물가 상승이 생겨서 노동자 계급과 하층민의 불만과 함께 폭동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기회를 보고 있던 차베스 이미 민간 군사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죠. 1992년 2월 차베스 휘하의 5개 부대가 카라크스시로 진군을 합니다. 목표는 대통령 관저와 도시 전역의 주요 군사시설. 지금 등장하는 이 프로펠러 항공기는 OV-10 브론코. 이 항공기는 미국 노스 아메리카 로웰에서 1960년대 개발한 쌍발 터보프롭 항공기로 코인 카운터 인서전시 컴뱃 대게릴라전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고 FAC 포드 에어 컨트롤 전방에서 관측 및 통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FAC란 전선 부근에서 적의 움직임을 관측하고 아지상군의 공군 화력 요청 시에 공군의 전투기를 유도해서 적 지상군을 타격하며 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아지상군의 승리를 지원하는 임무를 하죠. 이 항공기 역시 정부군의 움직임을 관측하기 위해 투입된 차베스군 반란군 전력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F-16. 베네수엘라는 이때 친미 정권이었기 때문에 일찍부터 미국으로부터 F-16A와 B를 지원받았죠. F-16A는 기동성은 탁월한데 적외선 미사일과 기본적인 공대지 무장만 장착 가능한 블럭이죠. 이 F-16은 차베스를 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한 충성파 정부군 소속이었죠. 이를 본 OV-10 놀라서 랜딩 기어를 올리고 속도를 증속하고 지속적으로 저고도에서 비행을 하죠. 상대적으로 고속인 F-16, OV-10을 잡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선해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다 다시 후미로 진입하기 위해 기동하는 F-16, 저고도에서 기동은 계속되죠. 아무래도 속도가 적은 OV-10이 F-16을 떨쳐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죠. 접근하는 F-16 스피드 브레이크까지 사용하면서 속도를 줄이고는 결국 OV-10은 격추를 당합니다.
이날 출동한 F-16은 총 3대의 프로펠러 항공기를 격추하는데 이 3대 항공기는 반란군에게 정부군의 위치를 알려주고 반란군 간의 연락 임무를 맡았었습니다. 이 3대가 모두 격추됨에 따라서 반란군은 제대 간의 연결 작전과 통신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각 부대가 각자 고립돼서 정부군과 대치한 끝에 중과부적임을 인지한 차베스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날의 사건으로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얼굴을 각인시킨 차베스. 차베스는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공군의 방해로 쿠데타를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차베스는 또다시 쿠데타를 계획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공군의 전력까지도 포섭해서 쿠데타에 성공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프로펠러 항공기와 전투기가 싸우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프로펠러 비행기와 전투기의 속도 영역이 다르죠. 프로펠러 항공기의 경우 최대 속도가 250나트이고 요즘 개발된 고성능의 경우 300나트까지도 나긴 합니다. F-16의 경우에는 600나트 이상, 마하 2의 최대 속도를 갖죠. 영상에서 보셨듯이 전투기를 만난 프로펠러 항공기는 전투기에 대적할 만한 무장도 없고 처음부터 방어적인 위치에서 전투기의 공격을 피하는 데 급급하게 되죠. 속도를 줄여서 오버슈트 시키는 정도의 기동을 계속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전투기를 오버슈트 시켰다 하더라도 기동성과 속도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전투기는 이내 다시 선회해서 공격의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다. 결국 게임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프로펠러 항공기를 왜 사용하냐고요? 프로펠러 항공기의 경우 연료 소모율이 적고 장시간 채공할 수 있기 때문에 FAC와 같은 단일 임무를 위해 제작됩니다. 남미의 경우 국경 순찰, 마약 거래 단속 등 그런 임무를 지금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무장이지만 로켓과 기총도 장착할 수 있어서 부수적 피해 효과가 적어서 큰 화력이 필요하지 않은 대게릴라전 같은 곳에 활약을 많이 해왔죠. 전면전일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시간 채공하면서 적의 위치를 관측하고 전투기를 유도해서 지상군을 지원하는 FAC 임무를 수행합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FAC 임무를 O2기가 수행했었는데 기체가 노화되어 전량 퇴역하고 현재는 KT-1을 기본으로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KA-1 항공기가 그 임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 높은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전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른 전구에서 다 퇴역한 A-10 항공기가 아직도 한반도에는 주둔하고 있고 FAC 및 근접 항공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쿠데타에서 성공을 했지만 시작부터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차베스 정권, 미국의 무기 수출 엠바고가 시작됩니다. 저고도에서 멋진 기동성을 보여줬던 베네수엘라 공군의 F-16AB는 더 이상 베네수엘라 하늘을 지키지 못하고 지상에서 계류되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러시아의 수호이 30이 대치하게 됩니다.
오늘전이 여기까지 진격했습니다. 항상 윙맨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안녕.